안녕하십니까, 제이비입니다. 이번에는 예초기 사용 후 관리에 대해서 저의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, 1년에 뭐 대여섯 번 정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동 걸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는 6월 달에 카브레타를 교체하고 한 세네 번 정도를 써서 한 10분 만에, 어렵지만 10분 만에 시동을 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. 이렇게 반나절 또는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.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고. 그래서 시동이 끝내는 안 걸려가지고 적게는 3만 원에서 또 많게는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카브레타를 교체해야 됩니다. 그래서 자주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,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도 이 카브레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인내의 한계가 올 때쯤에 시동이 걸리고, 그래서 마당에 풀을 깔끔하게 베고, 그 전에는 먼저 그 예초기에 시동을 끄고, 그리고 연료통에 남은 휘발유를 다시 원래 휘발유통에다가 다 비운 다음에, 연료 개통, 특히 카브레타에 남아있는 그 휘발유들이 찌꺼기처럼 기름때가 생겨서 다음 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동이 스스로 꺼질 때까지 모두 태워버렸었습니다. 근데 요즘에 제가 하다 보니까 제 방법을 찾았어요. 이렇게 철사를 구부려 가지고 연료통 안에 연료 공급 호스를 연료통 밖으로 빼내고 시동을 유지하고 있으면 연료 호스하고 카브레타에 남아있는 휘발유를 모두 태우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면 시동이 꺼집니다. 꺼졌죠? 그러면 다시 이 줄을 잡아당겨 가지고 시동을 다시 겁니다.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연료를 인위적으로 태워버리는 거죠. 그래서 겨울에는 아예 안 쓰고 봄부터 가을까지 1년에 대여섯 번 쓰는 경우에 거의 매번 시동을 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연료를 다 태운다고 해서 그게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름 한철 사용할 때는 이렇게 관리하면 기름을 이리저리 붓지 않아도 되고 매번 또 카브레타를 교체하지도 않아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. 다음에는 그래도 안 걸릴 경우에는 카브레타를 분해해서 청소하는 저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번에 제가 분해해서 청소하고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. 다음 시간에 카브레타 분해 청소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